여러분, 제가 물어보십니까? 곱빵이요. 맞습니다. 곱빵하면 겨울, 겨울하면 바로 저 펭귄이지요. 여기 곱빵 회사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갖고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. 그럼 다 같이 가시죠. 안녕하십니까. 저 뭐 지각했어요? 저를 왜 부르신 겁니까? 좀 새로운 호빵,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호빵을 만들어 보려고. 뉴 호빵을 개발하고 싶으신 거군요. 지금까지 개발하신 호빵 뭐가 있습니까? 호다 호빵하고 민트 초코 호빵도 이번에 출시가 됐어요. 호다? 네. 민트 초코? 네. 자,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겉 모양이 똥처럼 생겼습니다. 초코 색깔인데, 초코 색깔. 아, 이게 초코입니까? 네. 일단 비주얼부터가 말도 안 돼요, 이거. 냄새부터. 근데 냄새가 이거. 아니, 치약 아니에요? 타함이 확 나는 게 포인트입니다. 호기심으로 도전한 이 소다호빵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. 오 마이 갓! 이거 만든 사람 나와. 의견이 많이 갈렸었어요. 그래서 사실 연구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화제성보다는 조금 맛이 더 중요한 입장이라. 근데 왜 호빵으로 만들었어요? 궁금했습니다. 궁금했다? 그러면 제 구매율 몇 퍼센트입니까? 그래서 오늘 펭수님은 부르는 겁니다. 오늘 뉴 호빵을 만들면 저에게 무엇을 해주실 겁니까? 다음 호빵 시즌에 모델을 아마... 모델! 네. 그럼 제가 이것보다 더 잘 만들면 나온 모델이에요? 네.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? 저랑 한판 뜹시죠. 자신 있어요? 당연하죠. 자, 우리 저 어디 가는 겁니까, 지금? 저희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시장조사를 다녀볼게요. 아, 시장조사 좋죠? 안녕하세요. 행하. 저 호빵 좋아하십니까? 좋아해요. 네. 그럼 어떤 호빵 좋아하세요? 야채랑 피자 좋아해요. 야채 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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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보십시오. 여기 민트 초코가 하나라도 있습니까? 민트 초코도 나오나요? 아, 벌써부터 나오자마자 민트 초코 누가 먹어요 했습니다. 절대 안 해요. 그럼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. 뉴 메뉴를 지금 구상 중이거든요. 타피오카 파요. 자, 호빵이랑 뭐가 잘 어울릴까요? 젤리 호빵 어때요? 어? 아니고 갑시다. 자,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요. 뭐든지 일단 매칭을 해봐야 된다고. 밥맛 호빵 있었습니까? 작년에 있었습니다. 마시멜로 달콤해서 너무 좋아. 타피오카 팔 또 식감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.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? 평소 먹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? 참치! 날개는 안으로 굽는다고? 전갈! 페이크다! 이번엔 이쪽으로? 연락주세요! 자, 이게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? 생지의 내용물을 써서 같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해요. 손은 많이 넣어야 돼. 마시멜로가 너무 커. 넣을게요. 이거 토 같아, 토.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. 1차 발효실에 한번 넣어볼게요. 1차 발효실. 여기 넣으면 발효제야? 네,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발효를 시키면 빵이 부풀어. 라이벌, 우리
잘 되고 있습니까? 저는 이미 다 만들어서 발효실에 들어가 있어요. 뭐 넣으셨어요? 저는 쑥 호빵을 만들 건데요. 쑥, 그리고요? 쑥 송편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호빵을 만들고 있어요. 이거 막 아까 나 인절미 얘기했잖아. 떡을 타면 죽었다고. 뱉겠네. 나 못 들었는데. MZ세대들이 열광하는 할메니얼 트렌드에 맞춰서 쑥 송편에서 착안해서 제품을 만들어봤습니다. 호빵을 먹으면서도 송편을 먹는 느낌도 나고 약간 그... 그럴 거면 그냥 송편 먹지. 조심합니다. 자, 심사위원님들 그만 드시고 이러다 배부르고 써요. 자, 한번 맛평가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뭐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. 지금 여기서 마케팅 하지 말라고요. 먹자마자 바로 그냥 이건 되겠다. 식감이 너무 아름답고요.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자, 이분식이.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일단 재호는 애들에게 알지. 근데 제가 좀 처음 먹어보는 맛인 것 같습니다. 깨가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겁니다. 저희가 사이즈가 좀 커서 그렇지. 단가 많이 들어가겠네요. 다 고려해서. 네. 아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. 지금 앞에 제가 만든 호빵이 기타 놓여져 있습니다. 무려 4종이나 만들었습니다. 4종. 이것도 심지어 뺀 거예요. 대빵연구원이 하나 준비할 동안 나는 무려 4개나 준비했다라는 거 먼저 알고 계시고 싶고요.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. 저는 그 선택과 집중을 4개나 한 거예요. 네. 아시겠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처음으로 드실 호빵은 피넛바라입니다. 조금씩 한번 드셔보시죠. 이거는 겉과 속이 거의 분리되는 지경인데요? 멋있고 이게 뭐야라고 지금 이 모양을 봤는데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? 이거는 연습 게임에 불과해요. 이럴 줄 알았습니다, 제가. 자, 그렇기 때문에 다음이 있는 거죠. 다음은 바로 카운팅 스타즈 호빵 안에 펄. 자, 펄빵을 한번 드셔봐 주세요. 카운팅 스타즈 호빵 안에 펄. 오. 맛과 식감, 재미까지 있는 호빵. 어떻습니까? 전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좀 맛있는 것 같아요. 예! 이렇게 봤을 때 되게 항공포증을 일으키는 비주얼이라. 싫어하세요? 그럼 아까 깨는! 깨는 항공포증이 없나 봐? 자, 어떻습니까, 재호? 나 개인적으로 펄을 별로 안 좋아해. 다음은 바로! 빠밤! 마시멜로우! 호빵입니다. 오. 하와이안 호빵! 이거는 이제 먹기가 좀 무섭... 그거 맛있다고! 파인애플 있는 부분 드셔볼게요. 진짜 맛! 방금 맛있다 걸렸다. 약간 이거는 약간 신개발품이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기존에 있던 거예요. 파인애플 만든 거 아니에요? 저는 일단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신개념의 피자호빵이다. 그렇죠. 이거는 놀랐습니다. 이게 바로 대중성과 화제성을 잡은 음식입니다. 놀랐습니다 이건. 예. 감사합니다. 어떤 호빵이 맛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해 주세요. 저는 우리 대빵연구원 트렌드한 거 맛까지 다 잡아버린 바로 시중에 거기까지 하세요. 저는 그 맛과 컨셉 생산했을 때 얼마큼 나오냐 이 세 가지를 좀 봤을 때 저도 역시 대빵연구원한테 한 표 드리겠습니다. 말하는 거 아니죠 지금 저한테. 지금 두 가지 중에 고민 중인데 아직도 대빵연구원님의 피자 끝났어. 피자다. 이미 마음속에 있잖아 정답이. 저는 하와이안. 야. 자 재호. 나 깨. 다음 편